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연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안방 장롱 속에 숨어서 아내가 숨기고 있었던 글을 보게 되었는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 동생과 함께 부모님의 사랑 속 화목한 가정에서 살았지만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만을 두고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를 비롯한 주변인들은 아버지가 바람나서 내연녀랑 잠적했다 말했고 어머니는 결국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게 되었죠. 당시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무일푼으로 이혼했다던 어머니는 곱게만 자라 시집간지라 능력도 딱히 없어 일도 할 수 없었다 합니다. 당시 부유했던 친정 돈으로 손벌리며 사셨다가 이모 가게를 봐주며 목구멍에 풀칠할 정도 수입으로 저희를 키우셨죠. 철이 빨리 든 저는 홀로 되신 어머니와 7살 터울의 어린 여동생을 위해서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했어요. 허나 공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야간 대학까지 나와서 겨우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죠. 저는 자동차 딜러로 취직을 했는데 직장 생활하던 당시 재테크에 능한 편인데다 궁상맞은 생활하며 아껴 쓴 덕에 저희 집안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어머니와 동생은 절 집안의 기둥으로 여기며 사셨죠. 남들처럼 먹고 살게 될 때쯤 슬슬 홍기가 다가오더라고요. 돈 아끼느라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해본 저와는 달리 여동생은 야무지게 지 사람 만들어 놓아 저보다 일찍 결혼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혼수며 예단이며 꿀리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결혼식장에선 저는 혼주석에 앉아 우는 어머니를 위로해주며 든든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만약 딸이 있으면 이런 느낌일까 울컥했고 여동생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화난 얼굴로 절 찾더라고요. 오빠, 혹시 내 친구 한번 만나볼래?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친구인데 예쁘고 착해. 오빠랑 7살 차이라 좀 어리긴 한데 괜찮지? 라며 어머니 앞에서 말을 꺼냈는데 제 혼사 때문에 고민하시던 엄마는 얼른 만나보라며 저를 등떠밀었습니다. 여동생은 지 친구를 제게 소개시켜줬고 회사 앞 카페에서 만났죠. 참한 이미지의 이쁘장한 얼굴은 변변한 연애 한번 못했던 제 가슴에 불을 지폈고 예쁘고 착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던지라 늦게 배운 연애 날 셀 줄 모른다고 뱃속 혼수까지 마련하게 되었죠. 그 소식에 제일 기뻐했던 건 어머니였어요. 어휴, 장하다. 시집은 네 동생이 먼저 가서 걱정했는데 네가 먼저 자식 생겼으니 됐다. 우리 며느리가 아주 복덩어리구나. 배불러 오기 전에 얼른 시골리고 잘 살거라. 하며 어머니는 제 예비신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예비신부는 빙그레 웃으며 저와 마주 보았고 여느 때보다도 행복했죠. 우리는 결혼을 한 후 1년간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아이도 낳고 화목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이를 낳으니 제가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실감이 더 나면서 어릴 적 기억이 자주 떠오르곤 했는데 제 여동생은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했지만 전 아버지 얼굴을 똑똑히 기억했거든요. 어머니도 잘 도와주시고 저를 위해서 뭐든 했던 인자하고 가정적이신 아버지셨는데 뭐에 홀려 돌아섰는지 감정이 울컥 올라오기도 했네요. 우리 가정 버리고 나가서 바람난 내연녀랑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나중에 그 여자한테 버림받아서 천벌받길 바랬어요. 저희 결혼 후 10여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금슬이 좋아서 딸, 아들, 아들, 딸 두 살과 세 살 터울식으로 태어났고 막내딸이 태어난 지는 채 반년이 되질 않은 상태였습니다. 허나 아이 낳는 게 세상에서 가장 쉬웠다던 아내가 이상하게 막내딸을 낳은 후부터 몸도 맘도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앞 세 명은 자연분만했는데 네 번째 딸아이만 제왕절개를 했고 임신 내내 이벤트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22주 때는 조산기도 보여 병원에 고위험 산모 자격으로 두 달 가까이 입원했는데 사이 저희 어머니께서 오셔서 손주 세 명을 잘 돌봐주시고 챙겨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 새끼들이 많아지는 건 좋은데 요새처럼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넷은 좀 많다 싶다. 네 버는 돈 뻔한데 몸 풀자마자 네 아내도 바로 맞벌이 해야 하지 않겠니? 네네, 저희 엄마는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맞벌이 얘기를 식구들 앞에서 달고 사셨고, 출산 후 경력 단절이었던 아내는 산후 우울증까지 찾아와 힘겨워했습니다. 어머니께선 괜히 돈 쓸 거 없다며 넷째 아이도 산후조리를 해주시려고 짐 싸들고 오셨는데, 어머니께서도 처음과는 달리 딸처럼 예뻐해 주시는 마음은 도망가고 미운 며느리 돼야 듯 하시더군요. 애미야, 미역국 끓여준 거 또 다 버린 거니? 이거 끓였다가 다시 먹으면 될걸. 너는 뭐 틈만 나면 이렇게 버리니? 어머니, 이거 지금 4일째 계속 끓인 거 먹고 있는 중이에요. 신내나서 어쩔 수 없이 버린 거고요. 괜히 상한 거 먹었다가 탈나면 애한테도 안 좋잖아요. 냉장고에 있는데 쉬는 게 어딨어. 이거 냄새가 살짝 그래서 그런 거지 정작 데워 먹으면 괜찮아. 아니, 돈 한 푼 못 벌면서 어쩌려고 그러니? 가뜩이나 양도 부족하다면서 요새 분유값이 얼마나 비싼데 돈도 안 들고 영양도 좋고 다음부터 또 이러면 억지로라도 먹일 테니 그런 줄 알아. 하며 소리치니 아내는 죄인이냥 눈물만 훌쩍거리고는 그 상황이 서러웠던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전 집사람 당연히 서운할 것 같아 어머니께 사정을 조심스레 말씀드리니 제게도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즉시 먹었어야지. 왜 먹을 걸 남기고 그래? 쟤 혹시 다이어트 하는 건 아니니? 요새 살이 부쩍 많이 빠진 게 엄마는 좀 그렇다. 네 아내 단속 잘해. 얼마 전 TV 보니까 애들 두고 바람 피는 여자들 허다하다더라. 조금이라도 외모에 신경 쓰는 거 보이면 의심부터 해봐. 엄마처럼 나중에 뒤통수 맞지 말고. 라며 재촉하셨고, 저는 어이없게 웃으며 절대로 우리 아내는 그럴 사람 아니라고 두둔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확실하게 해둬서 나쁠 건 없다며 아내를 잘 살펴보라고 했고, 덧붙여서 참, 엄마 이번에 하도 옷 없어서 모피 하나 받은 거 있다. 세일 기간인데다 현금으로 하면 얼마 더 할인된다 하니 엄마 생일 선물 네들 앞서 해주는 셈 치고 붙여줘라. 그리고 네 안사람 보면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게 생겼어. 잘 살펴봐 이놈아. 라며 분이 안 풀리셨는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듯 숨을 몰아쉬다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모자른 생활비 겨우 쪼개어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 어머니 모피를 결제해드렸고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밤늦게 돌아왔고 끼니도 걸렀는지 허겁지겁 밥술 뜨는 아내를 보듬어 주었네요. 여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어머니께서 당신 몸 건강 생각해 주느라 그런 거야. 나 언제까지 어머니 잔소리 들어가며 살아야 해요? 분가했는데 분가한 것 같지가 않아. 맨날 모자른 생활비에 더 어떻게 아껴 쓰라고. 거기다 어머님 용돈이랑 생활비까지 주니까 더 힘든 거잖아.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어머님 용돈 조금이라도 줄이면 안 돼? 그래도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당신 병원비도 보태주시고 하셨잖아. 어머니 몸 약하셔서 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우리 애도 봐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어머니께 그러지 마. 하며 아내를 말렸지만 아내는 배신감 어린 눈빛으로 절망적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요새 아내에게 지나치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전 어머니에 대해서 한켠으로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상처가 깊기도 했고 원체 겁도 많으시고 외로움도 많으셔서 분가한 후에도 매일 찾아오셨는데 아내는 힘들었었나 봅니다. 끝내는 안방으로 가 캐리어 안에 옷을 무작위로 싸며 도망가다시피 집에서 나가버렸다가 어머니와 당분간 안 보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이틀 만에 친정집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와는 아내 몰래 모피코트로 딜을 한 거죠. 전 그날 아내를 귀한 여왕님 대접해주듯 분위기를 잡은 후 차분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 말을 듣지도 않다가 생각지도 못한 부탁을 하는데, 자기야,
나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 그런데 돈 좀 보태주면 안 돼요? 목 좋은 장소에 괜찮은 자리가 나왔는데 뭐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니 마시면 또 돈 한 푼도 못 버는 게 돈 쓴다고 뭐라 하니까 그냥 도와주면 안 될까? 저는 갑작스런 아내의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생전 사업 한번 안 해본 여자가 무슨 바깥일을 한다고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섣부르게 내어주기엔 권리금도 세더라고요. 무조건 안 된다고 철벽을 쳤죠. 당신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돈을 벌어. 그렇게 사업 함부로 내지르는 거 아니야. 사업하면서부터 스트레스 달고 살 텐데 몸 상하면 어쩌려고. 돈은 그냥 내가 벌게 라고 일단 했지만 아내는 날이 갈수록 사업을 하고 싶다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끝까지 안 된다고 하니 아내는 저랑 말도 안 섞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싱글벙글해서 들어왔는데 무슨 돈이 어디서 났는지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제부터 일한다고 좋아했네요. 아내와 같이 가보니 제법 목도 좋고 인테리어가 예쁜 카페였는데 딱 봐도 권리금이 셀 것 같은 곳이라 돈을 어찌 마련했냐 했죠. 계속 대답을 미루다가 장난기 어린 투로 말하는데 우리 애들 사랑하는 사람이 해줬어. 애 넷 낳은 아줌마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별로 들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뭔가 심상찮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계속 그 카페 정말 당신 거 맞냐고 돈 어디서 났냐고 진득하게 물었고 계속 제가 의심하는 게 걸렸던지 아내는 제 손에 두둑한 현금을 보이며 사실은 친정 부모님이랑 보라한테도 좀 꿔서 한 거야. 벌써 며칠 안 됐는데 알바 안 쓰고 하니까 돈도 이만큼 벌었어. 우리 애들 옷이랑 그런 건 다 샀으니까 이건 당신 써. 어머니 모피코트 값도 넣었어요. 라며 이부자리에 누워 피곤한 지 금세 잠들었네요. 대체 그 큰 돈을 어디서 났을까? 아무래도 석연찮아서 저는 다음날 여동생한테 찾아가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생도 아내가 수상했던지 묘한 말을 뱉더라고요. 좀 수상하긴 해. 사실 내가 200만 원 정도 빌려주기는 했어. 그런데 갑자기 우리 그의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사정 얘기하고 달라 하니까 갑자기 3천만 원을 쓰라고 주는 거야. 어려울 때 도와줘서 고맙다고. 그냥 장사 잘 되니 넣어두래. 카페 인수받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라고 하는데 동생 말 맞다나 이상하긴 했습니다. 처갓집에다가도 물어보니 아니나 다를세라 많이 빌리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가게 부동산 권리금 시세를 알아보니 못해도 1억은 줘야 한다고 하던데 대체 아내는 9천만 원이 넘는 돈과 여동생한테 줬던 3천만 원의 돈을 어떻게 마련한 걸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 귀에 부스럭 소리가 들려 눈을 떠보니 아내가 뭔가 나갈 채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어디 가냐고 말하려고 몸을 일으키려는데 아내는 제가 깬 줄 모른 채 나가버렸고 3시간 정도 후 들어와서 언제 나갔냐는 듯 제가 깰까봐 조심스레 잠들더라고요. 아내는 그렇게 밤마다 나갔다 들어왔고 저는 아내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어 일조차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아내가 밥맛이를 나갈까봐 불면증까지 생겨 머리가 지끈지끈했고요. 차라리 아내와 대판하더라도 속 시원하게 들을 생각으로 가게를 찾아갔는데 어쩐 일인지 잠시 볼일 중이라는 피켓과 함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집에 들려 점심이나 먹고 갈까 싶어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선 막둥이가 계속 엄마만 찾아서 애미 불러 맡긴 다음에 나왔지. 아마 집에 네 안사람이 있을 테니까 식사 챙겨달라고 해. 아휴, 막상 일한다고 덤비니까 내가 더 힘들어졌어. 네 안사람도 돈 버니까 애기 돌보는 값 좀 올려줘라. 라며 애 보시느라 여기저기 쏘셔서 물리치료 중이라 하시니 알겠다 끊었습니다. 어머니께선 아내가 사업하는 줄 모르고 어디 시간 자유로운데 근무하는 줄만 아셨어요.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하려다 마침 배터리가 나가는 바람에 그냥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아내가 있을 줄 알고 집에 들어가 애기 이름과 함께 아내를 부르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식탁에 보니까 누군가가 꼭 오기로 한 것처럼
간만에 보는 진수성찬이 찾아져 있었고요. 혹시 어머니께 제가 집으로 들르기로 한 걸 들었나 싶어 저는 기쁜 마음에 수저를 뜨려다가 쎄한 기분에 멈칫해지더라고요. 아내가 없는 시간에 저는 혹시나 아내가 감춘 단서를 찾을지도 몰라 안방을 들어가 서랍 여기저기를 뒤졌고 아내가 저번에 갖고 간 가방에서 생각지도 않은 의문의 영수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응급실 내역서였어요.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갔나 싶었을 때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식사 차려놨으니 같이 먹어요. 좋아한다고 한 음식들만 차려놨죠. 아니면 우리 방으로 갈까요? 근데 내가 부부 침대에 누워도 되나? 뭐 어때요? 그이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들어가요. 라고 여느 남자와 함께 말하는데 심장이 쿵 떨어지면서 몸이 떨리더라고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와 사이에서 애 넷까지 낳은 아내가 뻔뻔스럽게도 다른 남자와 함께 나와 있는 공간에 들어오다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렴치한 것들이 어디까지 넘나 저는 장롱 안에 몸을 숨기고 바싹 긴장을 했어요. 증거를 남겨놓으려 휴대폰을 꺼냈지만 하필이면 휴대폰 배터리까지 나가버려 답답함은 더했습니다. 아내는 아기까지 업은 상태로 그 남자와 함께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부들부들 살떨리는 동안 그 남자를 침대에 눕히는데 남자가 모자를 벗는 그 순간 저는 하마터면 손에 있던 휴대폰을 바닥으로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맙소사, 바로 그 남자는 제 먼 기억 속에 묻혀 있었던 제 친아버지였던 겁니다. 내연녀와 바람펴서 엄마와 이혼했다던 아버지가 왜 지금 이 시간에 며느리인 내 아내와 부부 침실에서 같이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이 무척 수척해져 보였습니다. 겉옷까지 벗으니 야인 몰골이 그대로 드러났고 마치 큰 병을 앓고 있는 환자 같더라고요. 아내는 아버지를 침실에 누이고 이불을 덮어준 다음 편히 쉬도록 한 후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협탁 위 나와 아내가 같이 지킨 액자를 들고서 한참을 보더니 쓸쓸하게 웃어 보인 후 잠이 들었고 저는 장롱 밖을 나가 잠든 아버지를 보았어요. 어린 기억 속의 아버지의 모습을 수십 년 만에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적 저를 데리고 목마를 태워주던 힘있고 덩치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참 더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 저는 밖으로 나갔고 아까 한 음식들의 뒷정리를 하고 있는 아내는 저를 보며 깜짝 놀랐죠. 여보, 당신이 지금 시간에 어떻게 여길 왔어요? 아니, 왜 그보다 안방에서 나와요? 당신 설마 안방에 숨어 있었어요? 아내는 당황하며 어찌 손을 쓸 줄 모르다가 제게 반문하는데 저는 아내의 어깨를 붙들며 하나부터 열까지 빠짐없이 사실대로 얘기하라 했습니다. 눈물로 뒤덮인 저는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죠. 아내가 결국 주춤거리면서 그간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조만간 당신한테 얘기는 할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들킨 게 다행이다 싶네요.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는 담담히 얘기를 풀어나가는 아내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허나 그 얘기는 여태껏 제가 알고 있던 사실과는 많이 달랐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30년 전에 집을 나가신 건 사업 자금을 투자했던 친구 부부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부인과 사이를 지속적으로 의심하셔서 끝내는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간통죄가 있어서 어머니께 고소를 당했는데 결국 불륜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어머니께서는 끝없는 의심을 하셨대요. 심지어 사업이 망한 것도 다 그 여자랑 놀아나느라 그런 거라며 주변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 하는데 가정버린 주홍글 씨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사람들 비난에 시달리다 못해 끝내 아버지는 친구의 도움으로 미국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먹고 살기 바빠 재혼은 상상조차 못하고 오로지 일밖에 몰라 지금은 먹고는 살게 되었는데 타지 생활의 외로움과 사업 스트레스가 심했던지 암 말기 판정을 받고 피부치였던 저희들을 찾은 거죠. 이미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생존 확률도 얼마 없어. 항암 치료받다 이 세상 등지고 싶지 않아 자식들과 진실 여부에 실랑이 하는 것조차 힘에 부쳤던 아버지는 손주들을 보기 위해 며느리에게 도움을 청했던 거였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어찌됐든 외로움에 지쳐 자식 곁으로 돌아온 제 방에서 주무시고 계신 아버지가 가여웠습니다. 사무치게 그리웠던 아버지였는데 어머니께선 어째서 저와 여동생한테 그립된 아버지의 모습을 심어줬는지 새삼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깰까 싶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끄끄거리자 아내는 오열하는 저를 안아주며 곁에서 같이 눈물을 훔쳤어요. 나 운영하는 카페도 사실 아버님께서 차려주셨어요. 가끔 들리실 때마다 애들 오시며 먹을 거며 아낌없이 사주시더라고요. 아가씨 어려운 거 아시고는 돈도 해주셨고요. 설사 어머님 말처럼 아버님 바람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가는 길만큼은 자식으로서 당신이 지키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어머니도 원망하지 마.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랬을까. 그냥 아무것도 생각 말고 이해해드리려고 해요. 모든 게 엉켜버렸던 과거지만 이제는 우리가 풀어드리자. 라며 내 아내는 제게 무엇보다 현명한 조언을 해주었고 저는 아내의 뜻을 받들어 깨어날 아버지와 재회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저를 안아주시고 뼈밖에 없는 손가락으로 저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우리 아들 어릴 적에는 이 한 팔에 쏙 들어왔는데 언제 이렇게 컸냐. 세월이 참 빠르구나. 우리 아들도 나처럼 아버지가 됐다니. 손주들이 하나같이 부모 장점만 닮아 많이 예쁘더라. 애기들 잘 키우고 나처럼 못난 애비는 안 됐으면 좋겠다. 라며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안아드린 후 여동생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라면 거부 반응을 보이던 여동생이었는데 아버지 상태를 보고는 지 신랑과 함께 오고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기억이 없던 아버지를 만나 피는 물보다 진했던지 아버지를 안고 울었고 우리 딸 내가 반했던 네 엄마 젊었을 적이랑 똑같다고 예쁘게 자라줘서 고맙다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는 모든 사정을 털어놓은 뒤 어머니를 불렀지만 어머니는 끝내 오시질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진 저희 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 가시던 길 저희 자식들이 곁을 지켰는데 아버지가 찾으신 건 그토록 서로에게 상처 줬던 어머니셨습니다. 여동생은 애 같아서 어머니에게 아버지 곁으로 가자며 설득했지만 어머니는 끝내 매정하게도 아버지가 눈 감는 순간조차도 모습을 보여주질 않으셨네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제 됐다며 알 수 없는 미소와 말만 남기고서 언제 썼는지 손에 쥔 편지를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한 후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아버지를 보내드린 날이 돼서야 어머니는 장례식에 참석하신 후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고 여동생이 뒤늦게 아버지가 준 편지를 전해드렸는데 어머니는 그 편지를 읽자마자 장례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하염없이 오열했습니다. 그 편지 내용에 어떤 것이 쓰여져 있는지는 저희들은 몰라요. 아무리 물어도 대답해 주시질 않으시는데 다만 확실한 건 그 편지로 인해 어머니와 아버지의 깊은 갈등의 골이 끝났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이후부터 아버지의 제사를 잘 챙겨주셨어요. 그 후로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편지 내용이 밝혀지면 그 이후의 사연과 함께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아버지는 마지막 가는 길에 어머니께 어떤 러브레터를 드렸는지 말이죠.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부간의 신뢰 잃지 마시고 편안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읽어주는 연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